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회사들도 신차에 이름을 붙이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의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단어로 붙어있고 또 어떤 차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 영문 이니셜과 숫자로 조합된 자동차를 보면 성의 없이 이름을 막 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P 자동차의 경우에는 1930년에 발표된 201 모델을 시작으로 가운데 0이 포함된 현재의 모델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앞에 숫자는 차의 크기를, 뒤에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08 그러면 준중형급 3 시리즈 차종의 8세대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607 그러면 6은 대형차를 나타내고 7번째 모델을 뜻하는 겁니다.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독일의 B사 자동차의 세단은 차명 앞에 알파벳 A, B, C, E, G, S, R 이런 영문을 적용하고요. 뒤에는 클래스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또 알파벳 뒤에 붙는 숫자는 통상 세 자리로 표기를 하는데 배기량 또는 그에 걸맞는 성능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S500 그러면 S클래스 중에 배기량 5000cc의 엔진을 얹은 제품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카 L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뒤에 붙는 세 자리 숫자가 엔진의 최고 출력이며 추가되는 한 자리 수는 구동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벤타도로 LP740-4 그러면 아벤타도로 제품 중에 700마력 엔진을 탑재한 4륜 구동 제품입니다. 일본의 I자동차는 올해부터 새 명명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단은 Q, SUV는 QX로 표기를 하는데 뒤에 숫자 두 자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Q는 I자동차 최초 기함이었던 Q45에서 따온 것이고요. 두 자리로 표기되는 숫자는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서 그보다 더 큰 50부터 순차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있죠. 바이에른 모터른 베르케라고. 거기도 숫자에 있죠. 뒤에 이제 보면 보통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 뭐 500, 450 또는 뭐 350, 250, 뭐 200, 18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다 배기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배기량 뒤에 글자 D가 붙어 있으면 디젤. 가솔린은 보통 안 붙이고 그러니까 디젤인 경우에는 이제 뒤에다가 D를 붙여요. 글자. 최근에는 뭐냐면 분명히 배기량은 2000cc인데 뒤에 숫자가 250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에는 배기량을 2000cc 썼지만 그 안에 전기 모터가 우리는 50cc의 배기량과 동일한 수준이니까 전체 총 배기량은 2500cc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품과 인력이 투입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동차에 담긴 숫자의 비밀, 자동차 생산 공정에 숨은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프레스와 차체, 도장, 의장, 테스트 6개 과정을 갖춰야 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은 역시 신기술 디자인 개발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당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더하면 평균 3, 4년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차 디자인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투입되는 철판이 무려 적게는 1톤에서 많게는 3톤까지입니다. 그리고 300여 대의 로봇에 의해서 100% 자동화 시스템을 거치면 완성된 자동차는 뼈대에 2,400여 번의 용접 과정이 거쳐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차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25,000개의 개별 단위 부품을 조립한 다음에 총 3번에 걸쳐 페인팅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완성된 차가 바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게 아니라 시험 라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150여 명의 작업자들이 브레이크 성능 검사, 타이어 진동 검사, 주행 검사, 내외장 검사, 심지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마지막 작업자 이름을 출고 과정에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사 중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 배추가스 냄새도 맡아봤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떤 차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건 이 차가 조립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잡아내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게 명장으로 쳐주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가 그런 것들 다 하니까 계측기가 다 하니까 이제 사라졌죠.
공장 가보면 그 불량 나는 제품도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저 보내는 거 보면 아깝긴 해. 근데 난 한 대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명이 표기돼 있어서 접촉사고 발생 때 지역 운운하며 싸움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종종 있었죠. 요즘은 자동차 번호판이 개정되면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사라진 지 오랜데, 그렇다면 내 차의 번호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의 숫자 두 자리와 한 글자의 한 글, 네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번호판의 앞자리의 숫자 두 자리는 1번부터 69번까지 일반 승용차, 70번부터 80번까지는 승합차, 80번부터 97번까지는 화물차, 98번부터 99번은 특수차를 의미합니다. 또 가운데 한글 한 글자 중에서 가부터 주까지는 비사업용 일반 차를 말하고요. 바사자아는 택시, 버스 같은 영업용 차를 말합니다. 하와 허, 호는 렌트카를 표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쉬운 자동차 번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진행된 자동차 번호 경매에서 3억 원짜리 번호판, 일명 황제 자동차 번호가 탄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산차 10대값을 지불하고 얻은 황제의 중국 자동차 번호는 바로 8888입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8이나 9가 들어간 자동차 번호를 선호하는 이유는 행운의 숫자에 대한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숫자 8은 중국어 발음으로 바라고 하는데요. 이건 재물을 번다는 의미의 파차이에 쓰이는 파, 즉 돈을 번다는 말과 발음이 유사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팔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겹칠수록 더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말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히 선호하는 번호판이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선호하는 7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IMGR8이라는 번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I am great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숫자 9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국왕이 라마 9세이기 때문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숫자 9 자체가 태국에서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숫자 9가 태국어 발음으로 까오라고 하는데, 태국어로 까오나는 번성한다는 의미죠. 때문에 태국 갑부들 사이에서 숫자 9가 들어간 번호판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씩 지불까지 한다고 합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숫자로 보는 자동차의 비밀, 계속해서 국산차에 얽힌 숫자의 의미 파헤쳐보겠습니다. 국산 K사의 대표 인기 모델 K시리즈, 여기에는 K는 회사 영문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코리아, 강함, 지배, 통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크레토스,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뜻하는 키네틱,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357은 차급을 뜻하는데요. 5는 중형, 7은 준대형을 말하는 거죠. 이 K시리즈가 네. 딱히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 K자동차가 디자인 경영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사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름을 안 바꾸고 회사 분위기를 바꾸면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간다 그래서 회사 이름까지, 브랜드 이름까지 바꾸게 됐는데, 그게 재미난 게 뭐냐면 왜 K로 지어졌냐면, 이게 이제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직접 시험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뇌과학자인데 알파벳을 여러 개를 두고 어떤 알파벳 글자에 소비자들의 머리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느냐, 이 시험을 실제 했어요. 했는데 뭐 K도 보여주고 X도 보여주고 뭐 L도 보여주고 R자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K자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 뇌파가 가장 활발히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K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보다는 짝수를 더 좋아하는데, 자동차 시리즈에서만큼 유독 홀수가 많은데요. 여기에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문 이니셜과 숫자를 혼합한 차명을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건 R자동차 회사입니다. R자동차가 안정적인 짝수 라인업을 포기하고 357로 구성된 불안정한 홀수 라인업을 선택한 이유는 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홀수 라인업을 내놓게 된 거죠.